안녕하세요. 헬로테 딩뚜개입니다. 울 코튼이 퍼프솜의 블라우스 완성했습니다. 이번 영상은 목 부분 시작코 잡고 탑다운 형태로 내려갈 건데요. 뒷목 경사 그리고 새들 숄더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. 이 울코트니를 실물이 예쁜데 화면에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퍼프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. 그럼 영상 튜토리얼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3.0mm 대바늘을 이용해서 백호를 만들 건데요. 백호를 만들 때 3.0mm가 없으시면 치아우고 3.25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. 저는 3.0을 준비했습니다. 백호를 만드시는데요. 만드시는 방법은 실의 끝을 잡으시고 먼저 한 코를 만들어 줍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실을 만들어 갈 건데요. 우선 바늘을 이용해서 잘 봐주세요. 앞에서 꽂고 겉뜨기로 한번 빼주시고 바늘과 바늘 사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실과 실 사이에서 바늘을 꽂고요. 빼주겠습니다. 꽂아주시고 이번에는 실과 실 사이에서 반대로 찔러 줄게요. 뒤에서 찔러서 밖에서 당겨서 꽂아 줄게요. 이번에는 반대로 앞에서 실과 실 사이를 꽂고 겉뜨기 하고 당겨 줄게요. 실을 꽂고 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서 꽂고 찌르고 뒤로 빼주겠습니다. 그렇게 100호를 만들어 줄게요. 그러니까 2코는 무시하고 첫 코는 무시하고 100호를 만들어 주니까 총 101코를 만들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101코를 다 3.0mm 바늘로 고무단 만들어 두었고요. 첫 코는 이대로 건너 떠줄게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앞쪽 면으로 돼 있는 것은 겉뜨기를 하시면 돼요. 한 코를 이렇게 하셔서 이걸 겉뜨기로 떠주시고요.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은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, 뒤로 보내서 겉뜨기 하면서 안뜨기, 겉뜨기 하면서 고무단으로 끝까지 가줄게요. 이렇게 끝까지 고무단으로 떠왔어요. 마지막 이한 코가 남았는데요. 이 마지막 한 코는 그냥 뜨지 않고 쭉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보면 저는 원통으로 뜰 거거든요. 원통으로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예, 아니면 장갑바늘 이용하시면 되니까요.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쭉 모아보면 방향을 쓸어서 한 곳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한 코, 뜨지 않고 건너갔던 이한 코하고 지금 떠야 할이한 코를 두 코를 합쳐서 이렇게 두 코를 모아서
안뜨기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시면 돼요. 예, 혹시 모르니까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런 마커 하나를 끼워주시면 훨씬 좋겠죠? 예, 시작점에 마커를 하나 둘게요. 그러면 이 안뜨기 한곳뜬거 가시고 그 다음번에는 겉뜨기, 안뜨기, 겉뜨기 하시는데 겉뜨기를 꼬아서 떠주셔도 돼요. 저는 한번 꼬아서 떠줄게요. 꼬아뜨기는 얼굴을 페이스로 넣는 게 아니라 뒷면 백으로 넣어줍니다. 요렇게. 그렇게 해서 겉뜨기 부분만 그렇게 떠주고 안뜨기는 이렇게 백으로 페이스로 넣어주고 이 겉뜨기는 백으로 넣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저는 약 6cm 정도 한 4cm 정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무단을 쭉 떠왔고요. 현재 약 4cm를 떴습니다. 4cm를 뜨고 나면 이제부터 중간에서 이렇게 왔죠. 중간까지 왔으면 이제 목 둘레를 다 작업하시고 나시면 4.0mm 대바늘을 별도로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. 그렇게 한 후에 가운데 이렇게 시작했던 실이 있죠. 이 부분에 늘 중심으로 겉뜨기 하나, 둘, 20코를 떠줍니다. 20코를 뜨고 나면 마커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마커 하나를 끼워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한 후에 8코를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코를 한 후에 마커를 끼우겠습니다. 그렇게 한 후에 한 코만 뜨고 턴. 이제 여기 끝까지 쭉 안뜨기로 간 후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안뜨기로 또 갈기 전에 여기에 이렇게 4.0mm로 떠야 되죠. 이 바늘로 뜨면 안 되고요. 4.0mm를 이용해서 이제 떠갈 거예요. 가짜 코 하나를 걸고 안뜨기로 쭉 떠가겠습니다. 마커 옮기고 네, 이렇게 끝까지 떠왔으면 가장 중앙 부분에 이 실이 있었던 그 부분에 마커 하나를 별도로 걸어 볼게요. 의미는 없지만 코수 세는 데는 좀 이해하기 쉬워요. 그럼 안뜨기로 20코를 가주겠습니다. 20코를 안뜨기 해왔으면 마커 하나 거시고 8코 안뜨기. 8코 안뜨기 했으면 다시 한번 마커를 걸어주시고, 한코 안뜨기 하신 후에 턴 하셔서 이 바늘이 아닌 4.0 바늘을 이용할게요. 가짜 코 하나 거시고, 한 코를 뜨신 다음에 이 아래에서 마커 아래에 걸려 있는 이 코에서 끌어올리기
여기 코한 코를 만들겠습니다. 다시 쭉 여덟 코 뜨신 후에 마커 옮기고 아래에서 끌어올리기 코 한 코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한 코를 뜨시고 다시 한번 한 코를 더 끌어올릴게요. 이쪽에선 한 코, 이쪽에선 두 코 쭉 떠가겠습니다. 이쪽 편까지 떠가면서 중간에 코수 계산하기 위해 걸어놓은 마커는 빼두겠습니다. 쭉 떠왔는데 두 코, 마커 전 두 코에서 아래 한 코를 뜨고 한 코가 남아있죠? 아래에서 한 코를 끌어당겨서 늘려주시고 한 코 뜨고 다시 한번 이 마커 아래에 걸려있는 코 한 번 더 늘려주시고 한 코 뜨고 여덟 코 마커 옮겨주시고 아래에서 한 코 끌어올리고 한 코 뜬 후에 이 가짜 코 걸어놓은 코와 아래에 걸려있는 코를 두 코를 잡는데 떠야 할 코가 앞면이 되게 가짜 코를 뒤로 해서 한 코를 떠주겠습니다. 턴 턴하시면서 이번에 가짜 코 걸어가면서 안뜨기로 쭉 끝까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. 안뜨기로 쭉 떠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. 네, 끝까지 떠왔고요. 가짜 코 빼주시고 여기서도 아래 떠야 할 코를 위로 가짜 코를 뒤로 이렇게 잡아주셔서 두 코를 한 코로 뜨겠습니다. 턴 다시 4.0 바늘을 가지고 와서 가짜 코를 걸고 뜨는데 하나 두 코 뜬 후에 아래에서 한 코를 끌어서 한 코 만들어 주시고 한 코 뜨고 다시 마커 아래에 있는 코 한 코 꺼집어내서 만들어 주시고 쭉 마커 옮겨 주시고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한 코, 다시 한 코 뜨고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한 코 만들어 주시고 반대편도 역시 쭉 떠가면서 두 코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두 코 만들고 여기 작업하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좌우 두 코씩 늘렸고요. 가짜 코 나왔죠? 가짜 코는 다음 아래에 있는 코로 떠주실 건데 이번에는 한 코 떠야 할 코를 앞으로 가게 가짜 코는 뒤로 한 코를 떠주시고 다시 한번 한 코를 더 떠줍니다. 두 코를 주워주고 턴 하고 다시 한번 4.0 바늘로 진행합니다. 아래 바늘이 아닌 4.0 바늘로 쭉 가겠습니다. 가짜 코를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안뜨기로 가주시고 이 부분에서 코 줍는 거 알려드릴게요. 네, 쭉 뜨면 가짜 코 한 코만 남았죠. 또 아래에서 코를 당겨서 떠야 할 코를 앞으로 가게 가짜 코를 뒤로 가게 해서 안뜨기
한 코, 안뜨기 두 코, 턴 해주시고, 안뜨기 두 코를 해주셨으면, 이제, 가짜 코한코 걸고, 쭉 떠갈 건데요. 여기에서도 어깨 부분에서 늘 하던 대로 좌우 두 코를 늘려주겠습니다. 한 코, 한 코, 이렇게. 예.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 있죠? 아래에서 한코 당기고, 한코 만들어주고요. 또, 마커 아래에서 또한코 당겨서 한 코를 만들어줍니다. 마커 옮기고 쭉 갈게요.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. 여기에서도 두 코를 마커 전으로 두 코, 여기에서도 마커 전으로 두 코, 한 코, 한 코, 한 코, 한 코, 이렇게 매 단에서 총 8코가 겉뜨기 단에서 총 8코씩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럼 쭉 늘리고 여기에서 보겠습니다. 쭉 떠왔고요. 코늘림 하는 부분 잊지 마시고 가짜 코까지 왔어요. 가짜 코 넘겨주시고 역시 이번에는 두 코를 주워주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. 가짜 코를 뒤로, 떠야 할 코를 앞으로 한코 떠주시고 다시 한번 한 코를 더 겉뜨기 해주신 다음에 턴 4.0 바늘로 이용해서 이제 끝까지 안뜨기 해주겠습니다. 쭉 떠왔고요. 안뜨기로 가짜 코 하나 빼주시고 떠야 할 코를 위로 가게 가짜 코를 뒤로 해서 두 코를 잡고 한 코로 안뜨기 해줍니다. 다시 안뜨기 한코더 해주시고 턴. 네, 이제 쭉 뜨겠습니다. 겉뜨기 하나, 요렇게 가짜 코 만드신 다음에, 가짜 코 만드신 다음에 이제 쭉 뜹니다. 마커 좌우 네 군데에서 각각 두 코씩, 한 코씩 만들어서 총 8코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 쭉 떠서 여기에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쭉 왔고요. 가짜 코 뒤로 보내고 떠야 할 코를 앞으로 해서 한코 떠주시고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서 가짜 코하고 한코 걸은 거하고 두 코를 더 했어요. 그래서 총세 코를 주었습니다. 턴 4.0 바늘을 사용해서 가짜 코 걸고 쭉 안뜨기로 떠가겠습니다. 쭉 안뜨기로 뜨고 끝까지 뜬 후에 영상 이어갈게요. 끝까지 떠왔고 가짜 코한코 빼주고 이번에도 똑같이 반대편과 같이 떠야 할 코를 잘 보이도록 할게요. 떠야 할 코를 위로 가짜 코 뒤로 해서 안뜨기 한 코, 두 코, 세 코, 턴 하겠습니다. 네, 역시 똑같이 가짜 코 만들고 겉뜨기로 쭉 떠나가는데 마커 전후에서 각각 한코한코 늘리고 네 군데에서 총 8코를 늘리고 쭉 가서 여기에서 코 잡도록 할게요. 주워주도록 할게요. 쭉코 늘리는 부분에서 늘리고요. 왔을 때 가짜 코가 또나 기다리고 있죠? 가짜 코한 코를 뒤로 하고 떠야 할 코를 앞으로 해서 한코 떠줍니다. 두 코를 한 코로 떠주시고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총네 코를 주워줍니다.
역시 턴. 반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이제 턴 해서 안뜨기로 쭉 가겠습니다. 쭉 안뜨기로 왔고요. 이제 현재 가짜 코가 걸려 있죠. 가짜 코를 뒤로 떠야 할 코를 위로 해서 안뜨기. 하나 안뜨기, 둘 안뜨기, 셋 안뜨기, 넷. 네 코를 주어 주었습니다. 턴 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까지 하셨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. 가짜 코 걸어 주시고 쭉 떠가겠습니다. 마커 두코두 코, 예. 총 여덟 코를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다시 또코 줍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쭉또 가서 가짜 코 하나가 남았네요. 그러면 가짜 코를 가짜 코를 뒤로 하고 떠야 할 코를 앞으로 해서 두 코를 한 번에 잡아주고 한 코, 둘, 셋, 넷, 다섯. 네. 다시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. 반대로 쭉 가짜 코 걸어주고 안뜨기로 끝까지 가줍니다. 이쪽까지 오겠습니다. 안뜨기로. 네, 안뜨기로 쭉 왔고요. 가짜 코한코 걸려 있죠? 빼주고 떠야 할 코하고 같이 떠야 할 코가 위로 가게, 가짜 코를 뒤로 하게 해서 안뜨기를 해줄 건데요. 이렇게 나머지 네 코를 더 주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코를 주어줬고요. 이제 턴 하겠습니다. 턴 해서 4.0 바늘을 이용해서 가짜 코 걸고 쭉 떠가는데 마커에서 한코한코 늘리는 거총 8코 늘리는 거 잊지 마시고 쭉 떠서 여기에서 이제 한 통으로 이으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가짜 코가 나왔고 또 빼주고요. 이제는 떠야 할 코가 위로 가짜 코를 뒤로 해서 한꺼번에 해서 다 겉뜨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코하고 여기에 걸려 있는 원통으로 걸려 있는 이 가짜 코하고 마지막 한 코하고 두 코를 한꺼번에 연결해 줍니다. 그런데 이렇게 뜨면은 좀 바짝 당겨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조금 빈다.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떠야 할 코가 있고 가짜 코가 있으면 이 아래에서도 한 코를 더 합칠게요. 아래에서도 한 코를 더 합쳐서 떠야 할 코를 제일 위로 가게 하고 가짜 코두 개를 겹쳐서 세 코를 떠주십니다. 그렇게 하면 여기가 좀 메꿔집니다. 그렇게 해서 세 코를 한 코로 떠주겠습니다. 이제는 보시면 쭉 당겨서 이 코를 합치고 나면 좌우 숄더 부분에서
쭉 당겨서 이 정도에 당겼을 때 30cm가 될 때까지 떠주는데요. 하면 얼추 30cm가 돼요. 요 정도 선에서. 얼추 30cm가 되는데 저는 살짝 30cm가 넘네요. 예. 30cm가 정확히 됩니다. 예. 바늘을 걸린 코를 빼고 나면. 네, 요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 어깨 부분, 여덟 코에 대한 스티치 하는 부분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